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경제가 과거에 소련이 살아있었던 그 시절에는 경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공산주의 경제권, 민주주의 경제권 이렇게. 그래서 경제가 서로 섞여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이고 다리고 다 자를 수 있었어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소련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부딪힌 거는 6.25 전쟁이 유일해요. 그 전에 아편 전쟁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아편 전쟁을 방관했지 중국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1972년도에 닉슨이 중공을 방문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죠. 이 당시에 닉슨의 중공 방문은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준 하나의 씨앗이었고요. 이 중공 방문을 계기로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수교 이래에 건설적 관여정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핸들해 왔습니다. 이 건설적 관여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건설적 관여정책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관계가 확대되어야 경제발전에 의해서 민주화가 촉진된다 라는 이런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중국이 대만을 영토로 보는 주장은 미국이 인지는 하지만 수용하지는 않고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그리고 미국은 관여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통합시켜서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건설적 관여정책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서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쟤네도 자본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자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미국이었는데 올해 4월에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의 핵심 브레인이죠. 이 사람이 4월 27일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는 바이든의 경제정책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성장은 불평등을 없애고 경제성장은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았다 라고 연설합니다. 결국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관여정책을 뒤집는 발언이죠. 그리고 이 제이크 설리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철강,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첨단 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룰 위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기술 경쟁력도 약화됐다. 미국이 스스로 우리가 약화됐고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굉장히 중요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핵심 기술의 패권이 잘못하다가는 중국으로 넘어가겠구나.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반도체를 무기화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세상에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미국이 믿어왔던
그 관여 정책. 아, 더 이상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마당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미국 스스로 자백한 그런 연설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무기화 전략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무기화하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동맹국들,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하고 경제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련은 경제가 서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도 다리도 다 자를 수 있는데 이 중국은 서로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을 미국도 놓칠 수 없는 거고요. 이 중국의 시장을 유럽도 놓칠 수 없는 거고요. 중국 시장을 한국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여기에 서로 얽힌 현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얽힌 현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무기화 전략을 쓰면서도 그 미국에 쓰는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 시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당장 미국의 기업들이 죽는다고 엔비디아, 애플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 반도체 무기화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중국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소련 아까 얘기하다가 다시 이어가면요. 아까 그 예를 들면 유도 미사일을 만들고 유도 무기를 만드는 것이 소련의 멸망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윌리엄 페리 그 당시에 국무부 차관이요. 3,000기의 순항미사일을 만듭니다. 근데 이 3,000기의 순항미사일에 다 반도체가 달려가지고요. 이 머리가 있어요. 무기에 머리가 달렸어요. 무기에 머리가 달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이거를 깨부시는 요격미사일을 만들어야 자기네가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격미사일을 만들려고 소련이 계산해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최대 5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거 큰일 났어요. 그리고 1985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정책을 펴요. 근데 이 스타워즈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중에서 예를 들면 소련에서 뭔가 포탄을 쏘면 우리는 공중에서 요격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는 아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소련도 그러면 반도체의 중요성을 몰랐느냐? 알았죠. 그리고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소련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앞서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소련도 모스크바 근처에 제레노그라드라는 소위 말하는 소련식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이 반도체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소련이 왜 안 됐냐? 소련은 트랜지스터를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에서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발전하는 이 기술을 미국에 스파이를 시켜서 주로 다 빼오고 그리고 공산주의식 그런 어떤 상명하복식 그런 어떤 전달체계가 이 기술 개발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걸 계속 베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국과 소련이 이 관계를 보면 레이건은 스타워즈의 그런 어떤 강공 정책을 쓰면서도 이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같이 군축 협상을 레이캬빅에서 만나서 군축 협상을 하는데 소련이 할 수 없이 미국이 만든 그런 어떤 유도 무기에 대항하는 요격 미사일을 자기네가 일리 대항할 어떤 그 경제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 군축 협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군축 협상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소련이 1991년도 12월 26일 날 멸망을 하는데
저는 1989년도에 모스코바에 가서 고르바초프의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의 그 정책이 그 사회에 왜 필요했고 그다음에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MBC에 있으면서 이거를 생방송 서울 모스코바 위성 생방송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나서 소련의 멸망까지는 불과 3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는요, 결국 지금 달 탐사선을 인도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지금 달에 착륙한 나라가 네 나라예요. 미국, 소련, 중국, 인도,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가 이제 일본이 될 텐데요. 일본이 아마 내년도 1월 며칠 날 달 착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 개의 국가들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하고 직접 밀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럼 우주에 이렇게 도전을 하느냐. 결국은 우주에서 성공하는 이 한 방이 지구의 패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57년도에 이 스푸트니크를 소련이 쏘므로써 그 당시에 소련의 경제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거든요. 공산주의 경제권을 형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런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고 전 세계를 경험시킨 사건인데 그로부터 소련이 멸망하는 데까지는 불과 34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소련의 멸망부터 지금까지 약 2001년, 2011년, 2021년, 지금 2023년이니까 32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 32년이라는 이 세월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것이 저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지구의 패러다임, 패권에 관한 패러다임이 뭔가 대전환을 할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30년은 소련 멸망 이후에 미국 주도의 패권으로 이 30년이 지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런 어떤 세상이 이 미중 갈등 속에서 미중 충돌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부터 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이 새로운 세상은 1, 2차 세계대전까지는 기계산업이었잖아요. 그럼 1,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전자산업시대였어요. 3, 4차 산업혁명,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반도체가 핵심이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또 어떤 대전환을 몰고 올 또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이 세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년 이거를 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최고봉을 찍었다가 멸망하는데 3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다시 반도체 얘기로 돌아가면요. 아까 베트남전에서 명중률이 9.2%였다고 했잖아요. 1970년대부터 달파 프로젝트를 돌려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연산력을 높여요. 반도체 연산력을. 그리고 1990년도에 걸프전이 벌어집니다. 이 걸프전은 안방에서 전쟁을 즐긴다? 이런 표현이 좀 너무 뭐 그렇습니다만은 마치 스타워즈 전쟁을 보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주던 전쟁이었어요. 왜? 공중에서 그 명중률을 높인 미국의 새로운 무기들이 선보이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걸프전 당시에 명중률이 25년을 노력한 결과 59.1%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걸프전을 통해서 결국은
1990년도에 이 시작한 사막의 폭풍작전이 1991년 2월 28일에 끝났고요. 소련이 1991년 12월 26일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걸프전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다라는 걸 천명한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야,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는 싸울 수가 없겠네. 저 무슨 뭐 스텔스기, 뭐 저 뭐 막 날아다니는 저 뭐 뭐 이거, 저 대항을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공포심을 준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1990년대부터 미국은 글로벌화, 세계화 정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 미국한테 대항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아 이거 미국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화 전략을 폈는데 이 세계화 전략이 30년, 3, 4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된 거죠. 이 세계화 전략 속에 핵심이 뭐냐면 첫째가 자유무역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도 2007년도에 한미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를 없애고 계속해서 자유스럽게 서로 무역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것도 바로 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었고요. 이런 어떤 이 세계화 전략으로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이 이것을 몰아붙였는데 케네디 스쿨의 스티븐 월트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 스티븐 월트 교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협의 균형론이라는 것을 만든 신현실주의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그리고 또 저하고 만났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이 30년이 지난 이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봤을 때 성공했느냐?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성공해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평가의 요인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를 너무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동안에. 두 번째가 세계화 전략으로 이 자유무역주의를 밀어붙였는데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밀어붙이면 미국의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시장이 더 많은 혜택을 받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그동안 너무 방관해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의 성장을 너무 등한시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들어서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를 방관했다 요 이야기는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4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4년 동안에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좀 나몰라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는 그 4년 동안 중국의 시진핑이 나서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쪽을 다 섭렵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배터리라든가 이런 어떤 그 3,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오고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원자재가 될 수 있는 뭐 리튬, 미늄 이런 것들을 다 가서 섭렵을 해버렸던 거죠. 그것을 지금 비판을 저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러면 약간 정파적인 그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관여 정책을 통해서 그럼 중국이 얼마만큼 성장했냐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미중 교역량을 보면요 1980년에 미국과 중국이 10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6천억 불이에요. 결국 600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이게 전 세계에 차지하는,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980년대에는 6%였는데 2009년도에 37%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커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년간 20배가 성장을 했는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년간 25배가 성장을 했어요.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대에 500달러였고요. 2023년도에 13,000달러예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이 지난 30년간 중국의 평균, 1978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예요. 이거는 전 세계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30년간 계속 10%씩 성장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경제적인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한국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국가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국가가 전 세계에 한국 빼고 6개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6개 나라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니면 그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나라들이에요. 자, 1, 2차 세계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일본, 이태리. 뭐, 같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하나가 뭘까요? 미국. 이 6개국이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국가인 나라가 7번째가 한국이에요. 이게 굉장히 경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한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1978년부터 2007년까지 3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10%를 기록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을 만든 게 그럼 뭐냐? 결국은 2001년도에 중국의 WTO 가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반대했어요. 아직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기에는 너무 일러. 그런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상품을 더 수입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더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지 1년 만에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WTO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중국의 WTO 가입은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중국 탐험 이후에 중국과 서방을 교역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중국이 결국은 반도체에 성공한 것도 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제가 왜 그런지 곧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WTO 가입 를 통해서 세계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2001년도에 중국이 가입했는데 2002년도에 2%였고요. 2003년도에 3%였어요. 2022년에 현재 15%를 차지하고 있어요.